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확장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OLED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떤 중국 쪽이 LCD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끌고 왔고 원래 한국 거였는데 중국의 투자가 과잉되면서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그를 넘겨줬고요. 그 다음 OLED는 다음을 우리가 이끌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이끌어가는데 그중에서 애플이 IT 기기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그 다음에 맥북까지 OLED 쪽으로 적용을 확대를 하는데 원래 중국 업체 BOE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타진을 해봤지만 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가성비는 포기하고 오히려 제품의 하이엔드급에 애플 쪽이 탑재되는 쪽이 아마 한국 제품들이 탑재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도 이제 투자를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된 가운데 또 하나 추가적인 IT기기인 XR이나 전장용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산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잊혀졌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YMC입니다.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에 주력했던 회사인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타겟이란 쪽인데 이 부품이 회로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선제 역할을 하고요. 또 베킹 플레이트라고 하는 쪽은 타겟에 들어가는 전극 역할을 하는데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부품을 얘기하는데 이쪽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좀 더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반도체 관련된 쪽까지도 영역을 넓힌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지금 작년 실적에 이어서 올해 그렇게 뚜렷한 실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시총 대비 저렴하다라는 쪽을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가는 7,500원대,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확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YMC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MOU 체결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진짜 이게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일 원희룡 장관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금일 아니면은 내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 사업 및 정보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첫 번째 MOU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규모는 약 1200조 원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위한 발판을 좀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신을 가져왔고요. 유신은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교통시설, 생활환경 분야의 타당성 조사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62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를 했고 분양 부분에 굉장히 좀 호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좀 특징이 있다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부터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 네옴시티까지 같이 부각되면서 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옴시티 이슈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현재는 장기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아서 다시 주가 탄력성을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 아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신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재건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한 뒤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